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인상을 남기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늘 좋기만 하지 않죠. 불합리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이 생겨날 때 네 가지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냥 꼭 참는 사람, 대놓고 폭발하는 사람,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는 사람, 분노의 에너지를 편리한 도구를 쓰듯이 활용하는 유형의 사람.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저는 대체로 참는 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괜히 화내고 싸우고 하기 싫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책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분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죠. 분노는 참기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매번 쏟아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나 자신이 불편한 마음에서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화나는 일이 있거나 뭔가 잘 풀리지 않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이라면 차분히 들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누구에게나 분노할 자유는 있다. 분노는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를 억누르거나 충동적으로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야말로 변화를 이끄는 최고의 길이다. 분노가 지나간 후 혼자 있을 때 복귀하고 돌이켜보면서 자신에게 왜 분노했는지 물어보자. 성장은 무지에서 깨달음을 거쳐 통찰까지 가는 과정이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치는 다 알아도 여전히 화가 나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변화가 낯설 수도 있다. 변화는 단일한 시각에서 다원화된 시각으로의 전환이다. 변화를 바란다는 의미는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도 된다는 뜻이다. 분노를 새롭게 인지하면 선택사항이 하나 더 늘어난다. 단순히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심층적인 측면에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기존의 단일한 시각은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반면 새로운 시각은 낯설고 이상하고 의심스러우며 거부하고 싶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불편할 수도 있다. 에너지가 부족할 때는 기존의 틀대로 분노해도 된다. 나중에 감정이 사그라들고 에너지가 회복된 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나는 어떻게 했고 왜 분노했는가. 그 과정에서 나는 조금씩 단단해지면서 나를 이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당신은 분노할 자유가 있다. 분노할 자유란 분노를 생각하고 분노를 억누르고 분노를 분출하고 분노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은 주로 타인을 향한 분노에 대해 다룬다. 자신에 대한 분노도 같은 원리이므로 이왕이면 유출을 통해 자신의 분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길 바란다. 분노에 대처하는 네 가지 방식. 당신은 분노한 경험이 있는가? 분명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언제 분노했는지, 누구에게 분노했는지 기억하는가?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분노한 건 언제이고 그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답을 생각하다 보면 누구나 분노를 경험하지만 계속 분노한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결국 분노는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분노는 어떻게 지나갈까?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를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는가? 분노를 환영하고 이용하는가? 아니면 배척하고 대항하는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노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는데 보통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대개는 분노를 억압하거나 표출하고 드물지만 원인을 곰곰이 따져보거나 그 에너지를 활용하는 이도 있다. 사람들은 분노를 대하는 태도가 단순한 편이다. 대개가 분노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표출한다. 분노가 일어나면 우선 참았다가 도저히 참기 어려우면 표출한다. 심리적으로 성숙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분노를 탐구하고 그 배후에 숨겨진 의미를 알고자 한다. 나아가 자신의 분노를 통해 자신에게 모종의 가치를 선사한다. 분노는 비바람이나 번개처럼 세상에 당연히 존재하는 자연의 일부다.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면 거대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종 재난이 된다. 분노를 탐구하는 첫 걸음은 바로 자신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분노를 누르기만 했을 때 부작용. 하지만 분노를 억누르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일단 건강에 해롭다. 분노를 억누르면 분노가 몸 안에 쌓이고 결국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몸 안에 오랜 시간 머무른 분노는 몸을 공격한다. 분노를 억누르고자 하면 사람의 몸은 우선 분노 감정을 해결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에 공급되어야 할 정력이 줄어들어 내분비 불균형이나 면역계통 교란 등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질병이 분노를 과도하게 억누르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활기를 잃는다. 분노를 억누르면 공격성도 억눌린다. 오랫동안 자신의 공격성을 억누른 사람은 거세를 당하거나 영혼을 빼앗긴 사람처럼 삶이나 일터에서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활기를 잃어간다. 분노에 대항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 소모하기 때문이다. 이때 몸은 에너지 소모를 줄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울을 선택한다. 우울은 오랜 시간 억압한 분노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분노를 억누르면 무시당하기 쉽다. 활기가 없으면 만만하고 호락호락해 보인다. 오랜 시간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손해를 입기도 한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분노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약하고 상대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겨지고 무시당한다. 분노를 억누르면 관계를 망친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관계 안에서 분노를 너무 오래 참으면 자연스레 불편해진다. 불편한 감정이 너무 많이 쌓이면 그 관계를 끝내거나 상대방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따라서 어떤 관계에서든 분노를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 언젠가는 관계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실제 그렇게 된다.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 조화로운 방식으로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수용과 존중이다. 다만 이 방법은 시간, 에너지, 마음을 소모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심리적 에너지가 충분할 때 활용 가능한 방법이다. 매번 차이를 마주할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익혀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해보자. 이외에도 비난, 훈계, 양보, 통제 등의 방식 역시 차이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단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다. 1단계, 중립과 호기심. 차이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1단계는 중립과 호기심이다. 중립이란 자신의 평판, 부정, 규칙이 사실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일 뿐이라고 깨닫는 것이다. 타인의 행위에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내가 탐정이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측에 의존하지 말고 신문과 증거를 기반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까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했더라도 그것은 사실이 아닌 가설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고 타인에 대한 견해를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과 마주했을 때 미움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라벨을 붙일 수 있고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부정할 수 있다. 인생은 어때야 하는지 규칙을 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개인의 관점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타인은 당신에게 동의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중립을 지킬까? 분노를 느낄 때마다 되새길 수 있도록 다음의 말을 가슴에 담아두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는 진짜 그가 아니다. 그의 마음속 규칙이 나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단계 차이의 수용. 다른 사람을 수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다. 수용은 거부하지 않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바꾸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 누구나 평등한 가치관과 선택권을 소유한다. 세상에는 대다수 사람이 인정하고 지키는 대중적인 규칙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은 도덕적이어야 하고 선량해야 한다. 헌신적이어야 하고 시간을 지켜야 하며 성실해야 한다. 또 겸손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대중적인 규칙이라도 누구나 다 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적인 규칙을 준수하면 장점이 많다.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평범해 보여서 주변 사람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대중적이고 통상적인 규칙이어도 누구든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인 규칙은 사실 미덕이다. 미덕이 사람을 압박하는 이유가 된 적은 없다. 냉정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부도덕하다며 비난받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관계를 끝낼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수용이다. 또 가치관이 같은 사람과 함께하면 갈등과 분노를 해결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도 접어야 한다. 세상에 가치관이 똑같은 두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가치관이라도 똑같을 수 없다. 사람들이 마음에 품은 규칙은 단계적이고 사건적이며 일, 환경, 시간, 기분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준은 사실 이중적, 심지어 다중적이다. 사람들이 준수하는 규칙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계속 변한다. 드라마에서 봤듯이 선량한 사람도 현실에서 어떤 자극을 받으면 흑화된다. 악인도 감화되면 개과천선한다. 이들은 사람의 규칙은 변한다는 이치를 잘 보여준다.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고 나면 인간은 진취적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동의하다가도 무기력하거나 우울할 때는 굳이 진취적이어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 기분이 나쁠 때는 다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자 책임지기 싫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을 기꺼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가. 그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동의하더라도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나의 규칙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수용이다.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두 사람이 함께 지낼 때 모든 분야의 규칙이 일치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신념이 같은 부분은 서로 사랑하고 신념이 다른 부분은 서로 간섭하지 않은 관계. 그것이 건강한 관계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건강한 감정 상태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가끔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다. 즉, 두 사람이 화합하기도 하고 혼자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나와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차이는 필연적으로 생기니까 말이다. 3단계 존중. 나와 다른 사람을 허용하고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생활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 나와 다른 부분을 받아들여야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바닥이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바닥은 걸어 다닐 수 있기만 하면 그만이다. 더러운 바닥을 참지 못하겠다면 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바닥 청소해도 될까? 우리의 공간이잖아. 나는 아이를 사랑과 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이에게 엄격한 훈육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혼나는 아이를 가만히 볼 수 없다면 역시 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아이를 내게 맡겨주면 안 될까? 내가 좀 사랑으로 잘 지도해 볼게. 이 두 예시의 배후에는 깊은 존중이 배어 있다. 당신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허용할게. 나와 다른 점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지 않을게. 우리는 그저 다를 뿐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존중은 우리가 평등하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의미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상대방도 맞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다. 내가 맞다고 여기는 일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다. 존중의 전제는 나의 관점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맞는 관점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을 존중할 때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신이 아니며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4단계 학습과 통합.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방법은 타인의 관점에서 장점을 배우는 일이다. 이 세상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나와 다른 삶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도 그 규칙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는 그 규칙이 양호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며 계속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에게도 배울 만한 점이 있다. 그러면 호기심이 생긴다. 그의 관점은 왜 나와 다를까? 내가 배울 만한 장점은 뭘까? 내가 피해야 할 단점은 뭘까? 예를 들어 나는 자녀를 통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의 배우자는 부모로서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고 가르쳐야 하며 조건 없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이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 아이를 적절히 훈육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 두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규칙을 정하고 자녀를 통제하면 자녀가 규칙을 배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규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람은 반드시 억울함, 절망 등의 과정을 거치고 상처받는다. 이는 사람과 사회의 규칙이 서로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영국 심리학자 도널드 우즈 위니컷은 아이는 견딜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절한 좌절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독일 철학가 니체 역시 우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라고 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좌절과 통제로 아이들은 향후 대인관계에서 맞닥뜨릴 좌절을 예행 연습한다. 부모가 자녀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으면 아이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된다.
자신을 통제하려는 사람과 함께 지낸 경험이 없는 아이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는 상대방의 부모는 자녀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배운 좋은 점이다. 배움이란 상대방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점을 생각하고 자신의 세계와 통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세계는 가능성이 하나 늘어난다. 이로써 유연한 삶을 향해 발을 내딛게 된다. 심리 건강의 최고 경지는 유연함이다. 특정 관점에 집착하지 말고 시기와 사건에 따라 관점을 유연하게 가져야 한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 자신의 규칙과 다른 사람의 규칙을 통합해서 더 유리한 규칙을 만들자. 이때 우리는 성장한다. 5단계 감사.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타인은 세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알려주었다.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적어도 나의 세상은 또 다른 세상과 만나 확장되었다. 이는 상대방 덕분이므로 감사해야 한다. 미국 가족치료의 어머니 버지니아 사티어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우리는 서로 비슷해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달라서 성장한다. 타인에게 있는 나와 다른 점이 나의 성장을 돕는다. 분노는 상처를 포장한다. 분노는 언짢음이지만 언짢음이라는 하나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분노는 좌절감, 억울함, 무력감, 두려움, 고독감, 불안 등 여러 감정으로 덮여 있다. 예를 들어 유난히 울적한 기분으로 퇴근한 어느 날 아이는 웃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이 상황을 접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은 분노다. 왜 또 텔레비전을 보는 거야? 하지만 이 상황에서 느낄 감정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분노 속에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 분노에 숨겨진 감정. 분노의 배후에는 여러 감정이 숨겨져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이 여성은 아마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회사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퇴근 후 집에 오니 아이도 내 마음 같지 않다. 순간 나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스트레스가 밀려오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좌절감을 사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럴 때면 분노라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회사에서 사람들은 냉랭하고 경쟁이 치열하다. 아무도 내가 죽고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 집에 오니 남편은 나에게 관심도 없고 아이는 텔레비전만 본다. 이 집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다. 이럴 때 처량함이 엄습해오지만 소화해낼 수 없어서 분노로 표출한다. 또 억울하기도 하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한 것에 비하면 월급이 너무 적다. 무엇을 위해 일하는 걸까?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를 선물해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를 이해해주는 가족이 있을까? 말 안 듣는 아이는 공부할 생각이 없고 매일 텔레비전만 볼 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이때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으면 분노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분노의 배후에 막막함도 있다. 가족들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으면 집안일을 오로지 혼자 다 부담하는 것 같다. 이런 막막함을 견딜 수 없으면 폭발하고 싶다. 두려움도 있다. 회사 동료가 업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 그 동료 때문에 팀의 실적이 나빠지고 연봉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렵다. 분노의 배후에는 수치심도 있다. 사람들이 내가 뚱뚱하다고 비웃고 가난하다고 비웃고 못생겼다고 비웃으면 화가 난다. 그들의 말이 맞고 그것이 정말 나의 단점이기 때문에 화가 나고 수치스럽다. 분노는 공격적인 감정이다. 분노의 감정에 놓인 사람은
매우 강해 보인다. 분노하는 사람 역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 한편 자신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까봐 걱정하고 자책한다. 나의 분노를 감당하는 상대는 더욱이 나의 분노가 잘못되었으며 기분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과 분노를 감당하는 사람 모두 분노를 통해 감정 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실 분노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분노는 상처를 포장하고 있다. 다만 분노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상처를 의식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알게 하고 싶지도 않기에 분노를 이용해 자신을 보호하고 계속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자극의 원인을 막아내고자 한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우리의 나약함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분노한 사람은 온몸에 뾰족한 가시가 가득한 고슴도치와 같다. 고슴도치의 가시를 젖혀보면 부드러운 가죽과 살이 보이듯이 분노는 연약한 마음과 상처받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한다. 분노는 보호를 위한 감정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다양한 형태로 상처받은 수많은 내가 있다. 나약함을 해결하는 건강한 방식. 나약함을 해결하는 건강한 방식은 우선 자신의 나약함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나의 상처를 모를 수 있고 나의 상처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은 신경 써야 한다. 분노한 자신의 나약함을 보려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나 자신은 나의 나약함을 봐야 하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더 좋아질지 생각하고 결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진리다. 누가 옳고 그른지보다 나의 기분과 감정, 그리고 내가 더 편안해지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분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나약함을 해결하는 것이다. 나약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소연과 경청이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억눌린 감정을 배출하고 사실 나는 억울해라고 말하면 억울함이 반으로 줄어든다. 에너지를 계속 소모해서 너무 지쳤어 라고 말하면 피로감이 줄어든다. 또 나는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자신감이 떨어져 라고 말하면 자존감이 다시 올라간다. 이처럼 나약함을 직접 드러내면 다른 사람의 이해를 구하기 쉽고 위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분노하는 순간 타인의 이해를 바라지만 분노라는 위장 때문에 그들은 분노에 가려진 나의 마음속 나약함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정말 이해받고자 한다면 나약함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먼저 자신의 나약함의 원인을 알려준다. 두려움이나 막막함을 느낄 때 상대방에게 왜 그런 기분인지 알려줘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거야. 이런 상식은 누구나 다 알지. 와 같은 환상은 접어두자. 나약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면 이해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상대방의 나약함에 관심을 갖는다. 먼저 상대방의 나약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면 두 사람 사이의 나약함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약함이 서로를 향해 움직여야 진정한 감정이 유발된다. 서로의 나약함을 느끼면 분노를 일으킨 그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책의 각장 마지막에 실려있는 내 마음속 분노 살펴보기의 일부를 소개해볼게요. 1장의 내 마음속 분노 살펴보기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분노했던 그 순간을 다시 정리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그런 해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분노를 억누른 적이 있나요? 언제인가요? 억누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방식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가장 최근에 분노했던 일을 떠올리며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분노하게 되면 보통은 이성을 잃고 감정적이게 되죠. 그런데 그 분노가 평생 지속되지는 않잖아요. 분노가 조금 누그러졌을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면 앞으로 내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은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더위도 물러가고 뭐라든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기왕이면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컨트롤해서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해야겠죠.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